아니 독학으로 이걸 하셨다고요? 그러면 쉬운 거 한번 쉬운 거. 저게 이 물이 차면 잘 안 되더라. 쉬운 거. 야, 이거 독학으로 하셨다고요? 세상에. 그럼 아주 쉬운 거 한번 해보세요. 동요 같은 거. 야, 이 찬송가를 이거로 하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닌데. 허물은 찬송가가 되게 다 되는데. 예. 네. 이야. 3, 5, 1. 아, 찬송가로만 한번 또 한번 공부한다. 이야. 338. 이야, 대단하시네. 아니, 이걸 어떻게 혼자서 해야죠? 나는 저기 하모니카는 혼자 해요. 하모니카. 하모니카요? 예. 네, 내가 어렸을 때 해봐갖고. 하모니카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앵콜 한 곡 더 마지막. 예? 한 곡만 더. 하나요? 예. 네. 아, 최소 세 곡은 해야죠 그래도. 3대 앵콜 송은 한번 해야죠. 나도 당장 색소폰 학원 등록해야 되겠네. 아, 나 이거. 야, 부럽다. 나 어렸을 때 저 트럼펫 산에 올라가서 부는 게 꿈이었는데. 그러니까 연습하면 자꾸만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. 아니 혼자서 어떻게 이걸 해요 그래. 아, 그러게 요새 카메라 의식하고 잘 안 돼요. 아, 이것도 훌륭하세요. 아, 훌륭합니다. 아, 한 곡 줘도, 야. 아, 나 당장 색소폰 등록해야 되겠어. 아니, 그래, 이거를, 여기는 전원주택이라서, 뭐, 이 아파트 같으면 이렇게 못하죠, 집에서. 야, 그러니까 이게 아주, 이게 아주 막 딱이네. 예. 자, 우리 박연성 장로님의 이제 네 번째 곡. 과수원길.
아, 이제 뭐 오늘 보여주신 거 다 보여주셨어요. 야, 훌륭하십니다. 야, 작년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? 연세가 지금 8순이 다 되셨잖아요. 8순이 다 되셨잖아. 아,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6시쯤. 와, 진짜. 아, 오늘 너무 많이 하셨어요. 아니, 이게 코드를 잡는 거예요? 그렇죠. 아, 코드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? 아, 그거 그대로 제 소리가 안 나죠. 이것도 기타처럼 코드가 있어요? 예. 아.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코드변도 배우고 그냥 집에서 혼자 연습하신 거예요? 저거야, 저기, 저, 학원에 가면은, 예. 그 사람들이 뭐, 속성으로 안 가르쳐주고, 하나 가지고도 매. 그렇죠, 그렇죠. 하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렇죠, 맞아요. 질려서 그만둬요. 그냥 우리는, 예. 저, 빨리 연주하고 싶잖아요, 빨리. 예. 저 전문가 가지고 찬송 하나 집에서 부를 거니까. 그러니까, 빨리빨리 해서. 속성으로 그냥, 예. 이거 바이올린 대문 쪽에는, 야. 그거 저 요놈아 저 와. 그 요 송우리 그 무공이라고 교회 감리교회 있는데 예. 감리교 바이올린 치는 사람이 그 학원을 하더라고. 오. 일단 저 장동관은 아직 칠 거니까 속속 바로 가르쳐. 네. 한 달에 그냥 다리 가르쳐줬어요. 그 바이올린도 치세요? 예. 야. 그거 처음에 그냥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뭐 한 달 만에 그냥 이렇게 하고서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. 그건 재주가 있으시니까 되지. 그 밤낮에도 안 된 사람도 있어요. 그 이제 바이올린도 야. 저 포천시에 문화센터에서 뭐 하는 거. 예. 그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몇 번 갔다가 그냥 코 그냥. 아, 자 마지막 곡. 아. 야, 이 다섯 번째 곡. 야. 진짜 대단하시다. 나는 기타를 중학교 때부터 배우다 말다 해서 지금도 잘 못해요. 포천시 직동교회 우리 박영순 장로님의 이 트럼펫 연주가 이게 전 세계로 나갈 거예요. 유튜브를 통해서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